네, 다음 뉴스입니다. 100억 원이 넘게 투입된 전라북도의 경로당 마사지기 보급 사업이 이 특정 업체 배만 불렸다라는 보도를 저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오늘 전라북도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는데요. 전라북도는 제기된 의혹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하면 감사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연호 기자입니다. 특정 업체의 제품 사양서를 규격과 기능, 심지어 잘못된 띄어쓰기까지 그대로 베낀 발마사지기 입찰 공고. 도내에서만 무려 10곳이 넘는 시군이 마치 짜맞춘 듯 똑같은 입찰 조건을 내걸었고, 해당 업체 발마사지기가 납품을 사실상 싹쓸이했습니다. 발마사지기 가격은 시중가의 2배에 13,000원짜리 중국산 접이식 의자는 10만 원의 가격이 책정되는 등 비상식적으로 진행된 사업. 주관부서인 전라북도 농축산식품국에 대한 도의회 행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100억 원 넘게 투입되는 사업이 특혜성 입찰과 높은 단가로 결국 업체에 배만 불렸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공동 구매를 하면 싸게 할 수 있다. 네. 언론에서 나와 있는 내용 보면은 부단 단가로 받은 가격이 일반 시중에서 일반 주민들이 구입할 수 있는 단가보다 훨씬 높다. 그걸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전라북도는 입찰은 각 시군이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만큼 제기된 의혹 전반을 살펴보고 필요하면 감사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에서 제기하고 또 이제 일반 도민들께서도 이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제기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감사관실과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이제 실제 밝혀질 수 있도록 저희도 감사를 요청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이미 특정 업체 배불리기로 전락한 터 특히 전라북도는 이 같은 사실을 이미 수개월 전 외부 제보로 인지하고 있던 정황도 드러나면서 그동안 애써 모른 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윤호입니다.